안녕하십니까. 블루투어 오너 블루가이드입니다. 오늘은 세부 한 달 살기 준비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먼저 한 달 살기 위한 테마가 있어야 되겠죠. 여행을 위한 한 달 살기인지 아니면은 자녀분을 위한 어학연수인지 또는 여행과 어학연수를 함께 하실 분이 분명히 또 계실 거예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조그만한 상식을 좀 말씀드릴게요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, 집을 구하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집을 구할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집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. 콘도와 빌리지. 콘도는 우리 한국에서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빌리지는 안전한 고급 주택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당연히 생활하시기에는 콘도가 편하죠. 하지만 자녀분과 같이 오신다면 저는 빌리지를 더 추천해드립니다. 집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. 필리핀에서 집을, 그러니까 하우스 렌탈이죠. 계약이 최소 6개월부터니까는 한 달이나 두 달 아니면 많게는 석 달을 계약할 때 이 나라의 집주인들이 썩 좋아하진 않고요. 또 하나, 만약에 계약이 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받는 렌탈비보다는 두 배 가까이 요금을 부를 때가 많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?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. 먼저 한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.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 지인이 있어가지고 지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. 가격이나 뭐 이동거리, 주변 상권까지 신경 써달라 부탁하시고요. 당연히 집 구조 사진도 부탁하셔야 됩니다. 조금은 지인분이 힘드시겠죠. 뭐 당연히 여기 오셔가지고 그만큼의 수고비를 주셔야 돼요. 물론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셔요. 그분들하고도 상담을 많이 하신 다음에 꼼꼼하게 가격, 그 다음에 위치,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지셔가지고 계약을 하시면 좋고요. 또 아니면은 에어비앤비라고 있습니다. 사이트 그걸 찾아보시고 괜찮고요. 거기 가시면은 집이 좀 나와 있어요. 구경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집을 좀 구하셨다면 이제 좀 준비를, 여행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, 보통 우리가 뭐 3박 5일이나 아니면 유럽에 뭐 15박 정도의 여행하고는 조금은 한 달 이상 사셔야 되니까 더욱더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. 먼저 자녀분이 15세 미만이라면, 부모님이 아이와 같이 들어올 계획이시라면은 가족증명서, 그러니까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영문 가족등본 서류를 꼭 띄워오셔야 돼요. 그러니까 입국하실 때도 필요하시고요. 당연히 출국하실 때도 필요하십니다. 그리고 이 나라에서 한 달 정도, 한 달 이상 이 나라 학교를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은 당연히 재학증명서도 준비하셔야 되고요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, 외국 여행자 보험을 꼭 들어놓으신 다음에 출국을 하셔야 됩니다. 물론 그런 일이 절대 벌어지면 안 되겠죠.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좀 벌어진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꼭 세워놓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제가 좀 더 하나의 팁을 좀 드린다면은, 한 달 이상 거주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 가셔가지고요, 59일 비자를 받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. 그 이유는 당연히 수수료가 여기서 현지에서 연장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쌉니다. 거기서 신청하신 다음에 59일 비자를 받고 오시는 게 좋아요. 자, 이제부터는 음식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집은 이제 앞전에 설명을 해드렸고요. 이제 먹는 것 좀, 당연히 이제 먹는 게 중요하니까 먹는 걸 좀 말씀드리는데,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한 달 살기 하시는 분들 좀 뵈면은 너무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 뭐 사발면, 뭐 라면, 뭐 쌀도 갖고 오신 분도 봤고요. 각종 조미료, 김치 정말 많이 준비하시는데, 물론 좀 꼼꼼하게 많이 갖고 오시면 좋아요. 하지만 항공사마다 무게가 있거든요. 기본 무게가 뭐 15kg도 있고 아니면 20kg 뭐 이렇게 많은데, 그 무게를 오버를 하시면요 또 생각보다 오버 차지가 상당히 비싸요.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건 당연히 갖고 오셔야 되지만은 웬만하신 거는 세부에서, 이 세부가 한국 관광지로 상당히 유명한 곳이라 한국마트가 많아요.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쉽게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드시는 거는 좀 기본적인 것만 준비하셔가지고 여기 와서 구입하신 게 좋고요. 또 당연히 여기 오셨으니까 현지 음식, 또 이 나라도 가보실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. 거기서도 음식을 한번 드셔보는 것도 관광의 하나의 목적이니까 너무 꼼꼼하게 드시는 거, 너무 꼼꼼하게 준비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필요한 게요, 약이에요. 약. 기본적으로 뭐 소화제, 뭐 해열제, 뭐 타박상 입으실 경우, 그 다음에 본인이 좀 드시는 약이 있다면은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꼼꼼하게 좀 챙겨 오셔야 됩니다. 한국에 있는 약 여기도 다 있어요. 하지만은 누구에게 부탁하기 좀 불편하실 거고, 또 거기까지 가시는데 이동이 좀 불편하신 게 분명히 있을 거니까 약은 음식보다는 오히려 더 약을 좀 꼼꼼하게 챙겨 오시는 게 좋아요. 자,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게 옷인데, 저는 개인적으로 옷은 조금 넉넉하게 갖고 오셔라 라고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, 이 나라가 더운 나라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벌 이상은 옷은 갈아입어요. 그리고 또 어디 좀 초대받고 이제 외출하실 때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. 그리고 더운 나라다 보니까 반바지, 뭐 반팔티만 준비하시는데, 또 여기도 저녁에 추울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얇은 가디건 같은 거, 얇은 긴팔, 뭐 얇은 긴 바지 이런 것도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고, 수영복은 뭐 여기 오신데 수영 안 갖고 오신 분은 없으시겠죠. 그다음에 아, 골프 치신 분들도 당연히 골프 용품 꼼꼼하게 또 갖고 오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은 여기가 골프 용품이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. 그래가지고 골프 용품은 또 꼼꼼하게 준비하시고요. 그다음에 우리 자제 분들이 필요하신 게 뭐냐, 잠옷입니다. 잠옷. 내가 왜 잠옷을 말씀을 드리냐면요, 아이일수록 몸에서 열이 좀 많이 나요. 그래서
또 더운 나라다 보니까는 뭐 선풍기나 아니면 에어컨을 틀고 자거든요. 그러다 보면 감기에 걸려요. 그래서 꼭 잠옷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. 제가 옷 얘기를 많이 하니까는 이거 빨래 어떻게 하지? 걱정하지 마세요. 여기가 다 가정부를 두고 있으니까요. 뭐 어느 업체를 통해서 오셔도요, 기본적으로 가정부를 다 조인시켜 줍니다. 뭐 옵션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직접 페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가정부를 두니까 가사일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곳이니까 좀 넉넉하게 갖고 오셔도 아무 지장이 없으시니까요. 거기에 대한 부담은 갖지 마세요. 아, 이 말씀도 좀 참 드려야겠구나. 제가 한국에서 다시 뭐 한국으로 제가 잠깐 나갔다가 다시 필리핀에 올 때 제가 좀 많이 사오는 게 뭐냐면은 칫솔, 그 다음에 면도기. 면도기가 한국 면도기하고 여기 면도기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칫솔도 상당히 많이 차이 나고요. 그 다음에 좀 넉넉하게 또 갖고 오는 게 뭐냐, 물티슈를 제가 좀 넉넉하게 갖고 와요. 이 나라가 더운 나라다 보니까 생각보다 물티슈를 좀 많이 쓰고요. 두 번째는 어느 식당을 가도 이 나라는 물티슈를 제공하진 않습니다. 그래서 물티슈나 아니면은 손수건, 이것도 한두 개 이상 챙겨 오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제가 지금까지 뭐 준비하실 거 아니면은 필요하신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핸드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한 달 살기 이상으로 오시면요, 절대 한국에서 무한 데이터 아니면은 그 핸드폰을 쓰겠다고 외국 사용을 하지 말아주세요. 생각보다 요금이 상당히 비싸고요. 뭐 인터넷은 조금은 여기가 안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 교민들 다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거꾸로 한 달 이상 사신다 그러면은 핸드폰을 중지시키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 필리핀 도착하시면은 이 나라 심카드를 끼우시면요, 핸드폰의 번호만 바뀔 뿐이지 본인이 갖고 계시던 모든 핸드폰의 시스템은요 똑같이 사용이 가능해요.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뭐 웹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거 다 사용 가능하시니까요. 굳이 한국 통신망을 이용을 안 하셔도 여기서 사시는데 뭐 불편함은 없으실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어학연수 얘기 좀 해드릴게요. 그러니까 자녀분이 어린 자녀분하고 같이 오실 때 또 하나 우리 부모님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한국에 있는 책을 참 많이 갖고 오시거든요. 제가 볼 때 그거 다 짐이에요. 굳잡이 여기서 뭐 1년 사시는 것도 아니고 한두 달 많게는 뭐 석 달 정도 생각하시는데 뭐 조금은 갖고 오셔야 되겠지만은 너무 바리바리 뭐 한국에 있는 책을 갖고 오실 필요 없고요. 거꾸로 영어에 필요한, 이 나라 오실 때는 딱 마음 맞고 영어만 공부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영어에 관한 그 책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여행에 관한 얘기 좀 해드릴게요. 세부 한 달 살기 이상 이렇게 오시면은 이제 여행을 많이 가시거든요. 제가 추천해드린 거는 여기서 이제 보홀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오슬럽이나 아니면 캐녀닝, 무알보아를 가실 수 있는데 뭐 오셔가지고 너무 뭐 그 다음날부터 막 이렇게 이동하시거나 막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. 천천히 계획 잡으셔가지고 지인분이나 아니면은 저희 업체를 이용하셔도 좋죠. 저희가 다 하고 있으니까 골프 부킹부터 해가지고 다 하고 있으니까요. 만약 이걸 들어보시고 편하시게 저희한테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도움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여행업뿐만 아니라 실은 뭐 식당도 준비 중이었다가 이제 코로나 맞이했고 뭐 선물 가게도 갖고 있고 여러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아직까지 저희가 하우스 렌탈 사업은 못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답변을 해드릴게요. 자, 오늘은 세부 한 달 살기에 대한 준비,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서류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렸어요. 즉 코로나가, 한국 코로나 이제 조금 주춤하더라고요. 빨리 뭐 2월 말 정도에 백신이 뭐 접종이 이제 시작한다고 하니 그때까지는 항상 몸 조심하시고요. 한파가 뭐 제가 뉴스 보니까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감기들 다 조심하시고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세부 한 달 살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궁금하신 거 제가 다른 걸 다 알고는 있는데요, 이거를 뭐 쭉 다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또 들으신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꼼꼼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.